가무새들. 진짜. 가무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에이서 모델 보도록 하죠. 에이서 아스파이어 ES1332 아폴로. 자, CPU가 N3450 1.1GHz고요. 디스플레이가 13.3인치, 그리고 1366768, 램 2기가, SSD 32기가, 무게 1.4kg. 일단 스펙만 딱 놓고 봐도 요거는 싸다. 네. 싸다. 딱 봐도 싸다. 싸다. 스펙은 아주 고성능 CPU는 아닌데. 네. 어우, 진짜 이쁘다. 크기도 작고요. 자그만하고. 네. 그 다음에, 무게도 1.4kg. 네. 어, 얘도 가벼운, 네, 가벼운 모델이고. 귀엽네요. 핸드폰 들고 계신 것 되게 같아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또 아스파이어 모델이. 네. 이거 빨간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네 가지 정도 색깔이 늘 있는데, 이 모델도 있는지 한번 이번에 색깔 세 종류. 블랙, 레드, 블루 이렇게 세 종류. 세 종류가 있고. 블랙, 레드, 블루의 세 가지 색상이 있고, 13.3인치에 1.4kg.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에이서가 워낙에 이제 고성능, 네, 뭐 게이밍 노트북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많이 내놨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일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얇고 무게도 가볍고. 일단은 이렇게 사양이 낮은 것,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좀 싼 티가 날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네. 그렇진 않아요. 약간 않습니다. 위쪽에서도 굉장히 고급지게 이렇게 저렇게 넣어갖고. 네. 색깔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색깔 말고 또 다양한 두 가지 색깔이 더 또 준비되어, 네, 있으니까, 그럼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고. 네. 이게 이제 완충시 8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어, 저기 사은 이벤트 게시로. 오호. 어, 이렇게 또 이거를. 메모리 4기가 업그레이드 행사 진행을 하고 있다. 단종시까지. 아, 이거는 진짜 해자 이벤트네. 어. 그러면 램이 사실 2기가라는 거는 살짝 모자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4기가 정도면은 이 정도 노트북에 돌릴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거 문서 작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문서 작업용으로 보시면 되고, 좀 무거운 거는 하기에는 CPU 자체도 무거운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노트북들은 결국은 가격대와 용도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네. 램과 SSD 추가 장착 가능해서 사양을 확장하기에. 그리고 향후 에이서 센터로 장착 가능한 파츠가 입고 예정돼 있다. 확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게 사양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확장성으로 그걸 좀 보완할 수도 있게 돼 있다. 네네. 그리고 기가 유선랜이 장착돼 있다. 최근 사실 유선랜이 빠진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가 유선랜이 장착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윈도우 10 탑재 27만원. 와. 오 마이 갓. 베네수엘라 윈도우 탑재하셨나? 이거. 아, 엄청 싸네. 아니, 윈도우 10이 지금 한 10만원 넘을 텐데, 우리나라에 사면. 윈도우 10 탑재 단화와 최적화 기준 27만원. 대박이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요? 그냥 노트북이 사고 싶으면 사면 될 것 같아요.